대기표가 준비한 초특급 문화주권 회복 프로젝트 위대한 유산 74434 느낌표 위대한 유산 74434. 자,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그동안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분위기를 보면 말이죠. 예. 저희 의상도 그렇고 뭔가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갑자기 뭐 느낌표 없어갑니까? 지금. 아니, 머리를 짧게 깎아서 이렇게 입다 보니까 가수 현미 씨가 됐네요. 아, 현미 씨. 기자님은 7434를 한 1년 동안 조현우 씨랑 했지만 네. 1년 동안 느낀 거는 참 안 맞는 냄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거 얼마나 안 맞았는지도 오늘 되돌아보는 한번 되돌아봅시다. 그런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자, 위대한 유산 74434 1년간의 발자취 지금 시작합니다. 2000년 4월 22일 예능 프로그램 사상 최초로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를 되찾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키기 위해 첫 발을 내딛은 위대한 유산 74434. 그러나 평소에 문화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모르는데요. 평소에 이렇게 문화재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아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함께 풀어야 봐야 할 문화재에 관한 기본 문제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국보 이름 10개 쓰기! 일단 얼핏 보기에는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네. 다 국보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잘 쓰셨는데 예. 숭례문하고 남대문하고는 같은 말이고요. 그러니까 아~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불구사가 복부가 아니고 이건 사적지예요. 아~ 사적지. 사적. 원달사지는 어떻게 해서 쓴 거죠? 네, 네, 주위 사람들 하나 도움으로 하나 썼습니다. 아~ 주위 사람들의 예, 잘못된 예. 도움을 받는. 이쪽 라인은 전부 원달사지가 다 있네요. 여기도 원달사지 있고 예. 네. 예, 저쪽에도 원달사지가 네. 있습니다. 아, 여기 원달사 팀이군요. 숭례문, 진돗개, 석굴암, 석가탑, 팔만대장경, 다보탑, 미륵사지, 사터, 종묘, 삽살개, 풍산개, 그 밖에 개들을 그렇게. 그래서 개 전문가 네, 또 그렇죠. 나오셨습니다. 개인대 평소에 개에 관심이 많으신.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인물인지 아시겠습니까? 군인 아니에요? 군인!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안중근 의사! 땡! 혹시 또 다른 독립운동가 생각나는 누구세요? 이순신! 아, 네. 독립운동가! 안중근? 여자분은 어떻습니까? 옛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아, 이상하게 맞는 거. 또 다른 독립운동가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나 도시락 폭탄이 안중근이지. 도시락 폭탄 안중근. 도시락 폭탄 윤봉길. 아, 그 사람. 김자진장. 안중근 의사. 제발 잘 모르겠는데. 독립운동가 맞습니다. 7434라는 숫자가 뭘 뜻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미련이 잘 알아요. 그걸 7434가 무슨 뜻인지 알아? 아니요, 몰라요. 궁금한데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7434요? 네. MBC에서 느낌표. 그렇다면 과연 1년여간 방송된 위대한 유산 74434는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어떤 느낌표를 찍었을까? 아, 정말 1년 동안 왜곡되고 훼손되고 방치된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 다 나시죠? 네. 아, 기억나죠. 저희를 가장 편하게 했던 거 동북공정하고 중명전. 그렇죠. 뭐 물론 동북공정이랑 중명전도 굉장히 좀 저희가 보고 가슴이 아프고 답답했지만 저는 이 프로그램을 왜 해야 되는지 라고 첫 번째 가르쳤던 문화재 바로 오륜 행실도 목파. 오륜 행실도 목파. 그게 있었죠.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일본 화로 받침으로 썼었어요. 그렇죠.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오륜 행실도 목판 지금은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곳을 한번 또 찾아가봤습니다. 함께하시죠. 2006년 4월 24일 오륜의 모범이 된 150명의 행적을 담은 오륜 행실도 목판을 찾아 원주로 향한 위대한 유산 74434 팀. 저희가 차고 있는 거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어머, 아니 구멍하고 나는 다 뚫어졌어. 세상에. 저 안에를 보시면은 이렇게 함이 이게 동으로도 돼 있죠. 여기다가 화로를 넣고 산발을 올려놓고 이렇게 찻잔을 갖고 끓여 먹었던 전형적인 일본식 화로 1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분리시켜가지고 지금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상태예요. 못질을 해서 자세히 보시면 못들이 예, 중간중간 예, 바뀌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거 네 개를 연결한 거예요. 연결하고 그 틈 또 이렇게 바짝 해가지고 이렇게 붙였죠. 세상에. 그리고 진짜? 여기 아래 보시면 톱질한 자국이 아주 처절할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죠. 어, 정말 처절한 자국. 네. 예. 그대로 안쪽에 다 그대로 나와 있어요. 어머, 어머, 어머. 예. 그러니까 반으로 다 예, 그렇죠. 쪼갠 거죠. 예. 진짜 쪼갠. 기가 막히게 예. 이게 와 손잡이를 만들었다는 예. 게 그 글씨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뻥 뚫어낸 거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 또 한글로 가장 아름답다 그래요. 오륜체라고 명명할 정도로 아름다운 이 한글을. 또 이렇게 파가지고 왜 이렇게 이 안에 그 동으로 된 예, 동으로 된 저 그릇이 예, 바로 화로를 예, 예. 맞습니다. 너무 맞던 이 불의 흔적도 좀 남아 있고 예, 예. 그을린 부분이 있어요. 이야 진짜 이 못질하는 거 보세요. 안쪽에서 다 보입니다. 일본인의 손에 원형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오륜목판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시청자들을 가슴으로 울게 만들었던 오륜목판은 현재 어떤 모습일까? 지난번에요 텔레비에서요. 근데 한번 와서 봐야 되겠다 그러고 와서 봤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이렇게 온몸으로 전율 느낀다 그럴까 그 분노 같은 게 쭈비쭈비하네요. 너무 화가 나서 이게 한번 없어지면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것들인데 정말 지켜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송에 나간 다음에 많은 분들이 오륜행실도에 대해서 보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문화재청에서 여기 조사를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위원들이 와서 보고는 굉장히 감탄을 하고 또 판화사적으로나 미술자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작품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훼손이 일본 사람에 의해서 상자로 만들어지면서 너무 훼손이 많기 때문에 보물로 지정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는가 그러면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 공문에는 보면은 강원도 지방 유형문화재부터 만든 다음에 차근차근 보물로까지 진행되면 좋지 않겠냐 하는 공문이 내려왔을 정도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다행입니다. 아, 예. 하지만 훼손되고 방치되어서 보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건 너무너무 안타깝네요. 아, 뭐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우리의 문화재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인정을 받고 관심을 받는 것만으로도 뭐 기쁘게 생각했나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분들 중에 몇 분을 오늘 직접 초대했어요. 오, 정말요? 조선왕실록 오대산 사고번 환수위원회 자문위원장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 중국의 역사 왜곡 근무인 동북공정의 실체를 파헤친 서경대학교 성익수 교수, 국내 최초 문화재 환수 CF를 제작한 대한민국 광국의 거장 김규환 감독, 위대한 유산 74434 자문위원,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 황평호. 1년 동안 하면서 저희가 참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정말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국회에서도 아주 좋은 일 하나 만들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문화재가 해외에 유출되어 있는데 전 세계에서 보면 인도, 이집트, 한국 이 세 나라가 문화재를 약탈당하는 가장 많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화재 환수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언제 어떤 경위를 통해서 누구에 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조사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 운동을 하려면은 그런 기초 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서 문화재 보호법을 개정을 해서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기초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와 기구와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법을 지금 준비입니다. 오, 너무 잘 됐네요. 중명전은 아직도 네.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나요? 아, 지금 최근에 제가 가봤는데요. 유료 주차장을 폐지했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문화재청의 그 덕수궁으로 이제 편지가 넘어갔어요. 아, 국가사적으로 됐고
그다음에 이제 보건계획이 있거든요. 보건계획 하면 이제 근현대 역사 자료관 이렇게 아마 활용계획이 곧 나올 거예요. 아, 야, 많은 변화가 있네요. 조만간에 이제 그 암울했던 모습은 볼 수가 없겠군요. 이제 우리 역사 공부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겠죠. 이야, 다행이다. 이런 결과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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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지 않아요? 네, 저는 암만 보고 달렸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예. 참 역사 왜곡하면 떠오르는 거 고구려 역사 왜곡은 뭐? 예. 동북 공정을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때 서경수 교수님과 함께 직접 중국 현장으로 따라가서 목격을 했는데 너무나 왜곡된 현장이 많아서 저희가 교수님 따라가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동북 공정을 알고 계셨습니까? 현재 중국에서는 동북 공정의 깃발 아래 중국 동북 지역의 역사와 영토를 완벽하게 장악하려는 거대한 역사 왜곡의 음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만천하의 정체를 드러낸 중국의 역사 왜곡 음모 동북공정! 찬란했던 우리의 역사를 송두리째 왜곡한 중국 동북공정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중국으로 떠난 위대한 유산 744 선사팀! 동래 민족은 고대 화화민족, 그러니까 한족 이전에를 화화민족이라고 했어요. 화화민족의 큰 가정 가운데 한 이론이다. 고구려니까 중국의 커다란 화화민족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고구려는 국가로 치지 않아요. 이건 고구려 정권이라고 합니다. 절대 국가라고 안 합니다. 고구려 정권은 중국 동북지방의 소수민족이다. 화병으로 죽을 것 같아 나.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는 몰랐나. 당하고만 살아나야 되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스스로에 대한 제가 못나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신나라 시대 때 진시황이 살았다는 만리장성. 만리장성. 그 자세히 보면 이 진시황의 만리장성이 평양까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오! 그렇죠? 저게 평양. 근데 이거는 고구려는 까오 고리로 읽어요. 그러면 까오 무 까오 고리 그렇죠? 까오 고리 이렇게 읽는데 유네스코에 등록하기 위해서 우리식으로 고구려 이렇게 썼어. 우리가 역사를 고구려 계속 썼으니까 고놈이 우리 거다는 걸 얘기하면서 일부러 한국식 발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기를 지우기 위해서는 그거가 있었나요? 발음까지 바로 요 보이는 이 강이 그 유명한 압록강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압록강이에요. 압록강이 저기 지금 북한입니다. 보이는 데가. 아 지금 저게 저기서 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통일되면 다 우리 땅이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고구려의 땅이죠, 저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역사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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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그렇죠. 역사잖아요, 저기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북한이 붕괴됐을 때는 중국이 이 북한은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동북공정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MC들이 직접 확인한 고구려의 광활한 옛 영광은 지도로 제작되어 국민들에게 전달되었으며 빼앗길 위기에 놓인 우리의 역사 고구려를 국민들의 마음속에 새롭게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동북공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동북공정 자체는 끝났습니다. 아. 네. 그런데 동북공정이 끝났다고 해서 역사 침탈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계속된 겁니다. 동북공정이 한국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잖아요. 예, 예, 예. 2004년부터는 동북공정이 싹 수그러들었어요. 수그러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길림성 사회광으로 옮겨가지고 영구의 20배, 30배를 더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동북공정이라는 국가적인 사업이 끝나면서 지방으로 이관해가 더 강도 높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었던 외국의 현장은 단 한 군데도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껍데기만 갖고 지금까지 놀았던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다른 데서 다 진행이 됐던 건데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그 뒷부분까지 챙겨야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이 아직도 고구려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기정사실화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고구려는 자기 거라는 연구 단계에서 이는 기정사실화하는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한 그 반증 논리 개발이라든가 또는 실질적인 시민운동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한 단계 좀 높인 그런 그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느낌표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죠. 동북공정에 저희가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을 또 그 동국대 윤명철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옛 역사 지도를 만들어서 오만보를 만들어서 맞아요, 맞아요. 학교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관공서를 이렇게 배포해서 교육적 목적으로도 사용하고 있던 그런 또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한 학교가 그 저희가 만들어드린 그 지도로 직접 교육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곳을 좀 다녀올 예정입니다. 지금요? 예예. 예. 아니 이 드레스를 입고요. 아 그럼 네 분도 같이 가시나요? 아니 네 분은 잠깐 여기 남아 계셔서 좀 담소 좀 나누시면 예. 금방 가겠다. 그나저나 김기현 감독님은 입도 못 대시죠. 나중에 떼시죠. 아니 그 인사라도 그럼 단독으로 인사라도 한번 하시고. 우리 CF의 거장 김기현 감독님 인사하시고 저희 다녀올게요. 예. 다음 CF 좀 이렇게 좀 대상 좀 하고 계시면 금방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볼까요? 설마 또 이걸 합니까? 아 설마 설마 합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 금방 갔다 올게요. 금방 갔다 올게요. 하나 뿅 뿅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뿅 사이에 이게 뭡니까? 네. 아무래도 시상식 네. 분위기라 또 네. 아이들을 만나러 온다니까 제가 조금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감출 건 감춰야 되고. 이동한 이곳은 바로 의정부에 있는 의정부 과학고등학교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저희 고구려 옛 지도를 신청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민혁 선생님. 야, 안녕하세요. 예쁘 뜨시죠? 예예. 저희 학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예. 명문 고등학교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 저희가 생긴 지가 한 지금 올해가 3년째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 역사 지도를 이렇게 신청하게 되셨나요? 아, 저희는 이제 조기 졸업을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2학년까지 다니고 졸업을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작년에 제가 저희 딸하고 같이 이제 느낌표를 이렇게 보면서 네. 보니까 저희 애들한테도 저 지도가 정말 필요하고 저희 애들도 사실 과학만 공부를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우리나라 역사를 모르고 뭐 한국의 미래를 짊어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냥 나름대로 아이들한테 좀 이 지도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청을 해봤어요. 야. 근데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신청해도 이렇게 지도를 보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 후로 네. 반년 넘게 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자료로 네. 그 지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예, 그게 또 제가 정말 감사드릴 일인데 제가 전공이 과학이기 때문에 네. 전공이 아닌 사람이 전공자인 선생님한테 어떤 학습 자료를 제공하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그걸 너무 활용을 잘해 주셨어요. 아, 국사 선생님께서. 네. 이야. 그래서 이렇게 지도가 늘 붙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보면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저는 한 거 별로 없는데 현장으로 한번 예, 예. 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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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업 중이거든요. 이야. 이게 뭐 마치 짠 것처럼 국사 수업 중인 정말 수근수근 이게 술렁될 만도 한데 전혀 저희 신경 안 쓰고 그냥 수업에만 그런 것도 있고 있어요. 우리가 인기 없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인기가 없는 게 아니고 죄를 예. 모른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한번 들어가 보죠. 예, 조심스럽게 의상이나 좀 다시 한번 체크하고 예. 예. 뭐 남녀 공방이야 나고 뭐 하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예예 이바르나 예, 예, 예. 저희가 저 좀 더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직도 비호감을 못 벗어난다고. 이름들을 연호해주고 그렇거든요. 예, 예. 이름을 혹시 모르는 건 아니에요? 예, 안녕하세요. 정용돈입니다. 이 학생은 저 처음 봤다는 표정. 뭐 하는 분인지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신 것 같은데. 예예. 예. 예. 아 혹시 조혜련 씨를 네. 너무 좋아한다는 분 어린 친구들 있어요? 사인도 받았어. 사인. 사인 받았어. 사인. 어디서 어디서? 일산 횟집에서 임신하였어. 해가 최고예요. 그때 만났구나. 아유. 저쪽 보면 지도가 있어요. 우리 역사 지도. 바로 저도 눈에 띄었어요. 이게 바로 예. 그 선생님께서 주신 그 지도입니까? 예예. 예. 야, 우리나라 지도가 정말 크네요. 고구려를 다 그려놔 보니까.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세요, 수업 시간에? 고조선의 영역이라든가 고구려 삼국시대의 고구려 영역 구분하고요. 수업 시간에도 쓰지만 가끔 이제 보면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저 지도를 보면서 자주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들을 가끔 목격하곤 합니다. 이 지도를 우리 이미옥 선생님께서 네. 전달한 건 알고 계시죠? 예, 혹시 좀 감사의 인사를 하신 적 있어요? 아, 두 분도 굉장히 고생하셨네요. 아니, 이게 네. 뭐 감사의 차원이 아니고 제가 오히려 감사하다면 선생님께 감사를 드려야죠. 우리 선생님께서 너무 활용을 잘해주셔서 그 지도에 큰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옛날 CF 회장님 먼저. 악수라도 한번 예, 좀 예. 예. 자, 그럼 좀
학생들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그렇죠. 네. 7433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친구들은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오, 과반수 이상이에요. 야, 이거 제가 볼 때는 한두 명 친구는 모르는데 그냥 혹시 안 시켜보려고 손 드는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안경 쓴 친구. 네. 안경 쓴 친구가 너무 많아요. 저 귀엽게 생긴 친구. 네. 7434가요. 무슨 뜻이냐면요. 네. 우리 한국의 문화재가 네. 외국이나 다른 데 나가고 개수 탈당한 그런 개수가 7434인데요. 제가 봤어요. 하나 찾았더라고요. 아. 하나만 찾았나요? 아, 거기까지밖에 못 봤어요. 아. 거기가 더 본 사람, 더 본 사람. 스타프라 TV 잘 못 봐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보죠. 학교 특성상 TV를 많이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이상이 7433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게 참 고무적이에요. 그렇죠. 예. 이 프로를 하기 전에는 뭐 어떤 친구도 그렇죠. 알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저희도 몰랐는데요. 뭐. 만약에 느낌표 위대한 우선 7434가 없었다면 예, 이런 사실조차도 몰랐을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학생들? 마치 프로듀서 같이 얘기를 하시네요. 저희 프로그램의 취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좋은 얘기해 주세요. 네. 국사가 이 대입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과학탐구랑 사회탐구 영역에서 과학고다 보니까 과학탐구를 더 선택해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 시험을 안 보죠, 국사. 우리가 저 대전에 가서 인터뷰할 때도 그렇죠. 그 일반 고등학교도 필수가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선택으로 네. 네. 네, 그렇게 배우고 있었죠. 참 이런 과목이야말로 대학을 가는데 반드시 거쳐야 될 과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네, 우리의 역사인 만큼요. 꼭 이런 거는 우리가 알고 대학을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자주 했어요. 그렇죠.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영어는 우리나라의 언어도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꼭 봐야 되고 또 좋은 성적으로 나와야지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우리의 역사는 배워도 시험을 봐도 안 봐도 그만이라는 게 참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서 가슴 아픕니다. 네. 그래도 점점 소홀히들 하고 있는 우리 국사 과목을 우리 과학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참 수업 시간에 배우고 있다는 게 참 흐뭇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좀 더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국사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학생들이 모두 한 번씩 이렇게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예지도 200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반 자, 그럼 우리 학생들이 저희를 좀 격려해 주시면 저희는 순간 이동을 통해서 저쪽으로 예.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위치가 네. 좀... 아, 예, 이대로 있으면 제가 정형돈이 되죠. 그렇죠. 이러면 죄를 저 정형돈이 되겠네요. 정신 차리시죠. 이건가요? 야, 오랜만이고 오래된 콩이다 한번 재밌죠, 오래된 게. 위대한 유산 7434 파이팅! 안녕!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어떻게 좀... 그대로 욕하고 계셨어요? 예, 예. 그냥 조심하시죠. 예. 자, 저희가 급하게 다녀왔습니다만 정말 아주 뜻깊은 현장을 목격하고 왔거든요. 많은 가정과 학교에서 우리의 예지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네. 보시니까? 저희들이 동북공정에 대해서 학술회의 뭐 많이 했습니다. 제가 TV 출연도 많이 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동북공정이 뜻이 뭐고 우리는 왜 고구려도 우리 역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의외로 이 느낌표가 나간 뒤에 그 문제를 확실하게 알고 활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대단히 저도 만족스럽습니다. 이야.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현장을 다녀보니까 의외로 많은 학생 여러분들이 7434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요. 또 여기 가장 또 크게 한몫하신 분이 이제야 입을 떼십니다. 우리 김규환 감독님이신데 정말 예.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뜻깊은 그런 코너에 제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죠. 감사하고 저 자신도 이제 많이 몰랐던 부분 제작을 하면서 많이 알게 됐고요. 반응들을 보면서 저 자신이 또 부끄러운 분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많은 걸 생각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커다란 걸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1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정말 기쁜 환수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바로 조선왕조실록 5대산사고범 김시민 장군의 공신교사입니다. 다음 주
대한유산 진사사 3사가 일어난 쾌거, 조선왕조실록 5대산 사고본과 김시민 장군 공신교서 환수 전 과정과 위대한유산 진사사 3사 1년간의 발자취, 두 번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